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역사 전쟁 중입니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한론과 만선사관을 버리지 않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더 강화해서 머지않아서 동북공정의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다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들은 대포로 무장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뭐 소총 들고 각개전투, 아니 소총도 뭐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성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을 해서 종합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 동북아 역사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응하는 기관, 그냥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과 맞서서, 일본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또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단을 감시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그렇게까지 가도록 놔둔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을 보고 뭐 사이비 유사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연구와 그리고 또 이론 개발에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동북아 역사재단에 바란다. 제가 요 몇 가지 사항을 좀 적어놨습니다. 재단의 운영 방안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그리고 또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역사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 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임시적인 대응에서 지속적인 대응으로, 감정적인 대응에서 논리적인 대응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단편적인 대응에서 종합적인 이 대응책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론도 연구에서 시작해서 연구가 완료되면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이 되고 나면 이제 문화와 산업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적으로 교육 방법도 주입식이라든지 강의식이 아닌 문화와 산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저희들은 삼밀 정책이라 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긴밀하고 엄밀한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중국의 논리가 중단되어서 더 응고되기 전에 재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재단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뭐 해결책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재단의 바른 역사 회복과 고대사 정립, 간도 영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고,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근거한 한상권과 임나본부설을 극복하고, 역사주권과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우리 강역사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간도 역사를 떳떳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편입을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성찰과 적진 없이 과거의 관행만 답습하여 이번 기회에 거듭나지 못한다면 재단은 업무 태만죄와 역사 사기죄, 국민 우롱죄, 국고 낭비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단은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청산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해체하라. 이사장은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맷집만 키워주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개전투는 안 됩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폐 시민 사학을 능가하는 실력을 쌓고 이론과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국수주의도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계형 진짜 사입이 이 활동가들도 저희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국가와 역사의 진실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사태에 대해서 재단과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가 입증이 되면은 검찰에 고발해야죠.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재단의 해체와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식민 사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역사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의 역사는 저희들을 어병이라 부를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빨리 하느라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집 보시면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